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14일 공정위는 구글 본사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, 구글 코리아 등 회사 세 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,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부과액은 기준 역대 9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%의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.